안녕하세요. 건국대바라기 여러분. 저는 건국대학교 입학처 책임 입학사정관 방유리나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입학전형,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중요한 전형이다 보니까 오늘은 저 말고도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청원여자고등학교 박문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논산 대건고등학교 황인혜입니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학생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이 없는 애는 없는데요. 올해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쓴 친구들은 교과 전형도 고려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큰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전공 의대정원 확대 등으로 관연도 입시 결과를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 그래서 상담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좀 더 굉장히 소중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6학년도에 많은 대학들이 변화가 있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건국대학교도 좀 올해 전형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무전공, 특히 단과대 자유전공학부, 새롭게 신설된 학과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무전공의 경우 저희가 308명을 모집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는 단과대 안으로 좀 소속이 됩니다. 뭐 문과대, 이과대학, 그다음에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융합과학기술원, 생명과학대학, 여기에서는 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로 총 422명을 저희가 선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무전공 인원 중에서 179명을 학생부 종합 KU 자기 추천 전형으로 선발을 해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활용하는 걸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 작년보다 내신 등급이 올라갈 것인지 좀 내려갈 것인지 이걸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 안에서는 257명을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으로도 선발을 합니다. 교과가 70%나 들어가는 전형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내신 등급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볼 때는 정말 이것보다 낮으면 지원을 못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저희도 많이 받고 있는데, 전년도 입시 결과 맹신할 필요가 없다. 일단 그 입시 결과에 나와 있는 등급 컷보다는 다 넓어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새롭게 선발하는 무전공에 대해서 기준점 잡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기존 학과 학부 모집하고 무전공 둘 중에 어디를 지원해야 할까요? 그리고 혹시 이제 좀 더 생각하시는 무전공 학과에서 생각하는 인재상이 또 따로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기존 학과학부 모집에서는 해당 전공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좀 주로 내세웠다고 한다면, 무전공은 두 가지 정도로 인재상을 놨뒀는데, 관심 분야를 좀 깊이 있게 집중할 수 있는 학생,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관심 분야를 좀 탐색해 나가는 학생. 관심 분야를 탐색하다 보니까 진로가 바뀌기도 하고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건국대학교 무전공으로 지원하는 그런 인재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일단 학교 생활을 정말 성실히 하는 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는 것 안에서 좀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라고 한다면 인재상에 좀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다양한 평가 요소를 적용을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세 가지 정도 크게 평가 요소를 적용해서 평가를 하셨잖아요. 무전공도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같은 평가 요소를 활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 잠깐 퀴즈를 내려볼까요? 저희 기존의 학과학부 모집에서 하던 종합전형 평가 요소 뭐가 있었나요? 학업 역량이 있고요. 네, 진로 역량이 있고요.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그 세 가지가 있고, 저희도 고민을 이번에 해봤습니다. 아, 무전공으로 선발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그대로 갈 것이냐. 그런데 전공을 아직 정하지 않은 학생한테는 진로 역량이라는 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좀 새롭게 평가 요소를 만들었습니다. 성장 역량. 고등학교 생활에서 관심 분야 탐색하는 것 안에서 진로가 끊임없이 바뀌긴 했지만 그 탐색을 잘 해나갔다고 한다면 아, 성장할 수 있는 친구다라고 잡고 싶어서 성장 역량을 좀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좀 평가 항목으로도 세 가지를 다시 제시를 했는데요. 자기 주도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 그리고 경험의 다양성, 이 세 가지입니다. 한 번 더 주도적인 걸 강조를 했고, 좀 문제 해결력을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친구, 결국에는 발전할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를 뽑겠다라는 의미로 잡아봤습니다.
그 성장 역량이 있는 학생이란 말이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지금 설명 중에 경험의 다양성이란 단어를 들으니까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좀 적합할지 예시를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무전공으로 이런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좀 내세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진로가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다.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는 1학년, 2학년, 3학년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바뀌는 과정 안에선 과목 선택들도 달라질 수가 있다. 각각의 관심 분야가 있어서 제대로 탐색만 했다고 한다면 과목이 다 달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딱 떠오르는 학생이 좀 있으실까요? 네. 몇몇 학생이 떠오르는데요. 그중에 어떤 학생이 사회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걸 바탕으로 결식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또 철학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영화에도 조예가 깊고 또 이 학생은 직접 자기가 작곡을 해서 기타 연주도 하고요. 또 인공지능 관련 수업도 듣고 그 수업을 하면서 뇌 가소성 원리에 대한 탐구도 하고 누구보다도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다 참여하는 뭐 그런 학생인데요. 막상 3학년에 올라가서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서는 소위 멘붕이 왔대요.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어디를 가도 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으면서 이 학생한테 정말 무전공이 딱이다. 경험의 다양성, 자기 주도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다 갖춰진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떠오른 학생들도 있고요. 걱정스러운 학생도 사실은 있긴 합니다.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다양하게 했던 친구가 있고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다양하게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친구들의 공통점은 기본기는 탄탄하거든요. 아마 아까 설명하셨던 걸 들으니까 그 친구들은 아마 적합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전국대학교에 입학을 만약에 무전공을 한다라면 뭐 소속 또는 그 소속을 정하는 진입 시기, 뭐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1학년 때는 KU 자유전공학부라는 이름으로 입학을 하게 되고 2학년이 될 때쯤에 학과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원하는 학과가 지금 당장 없다라고 하면 KU 자유전공학부 안에서 자기 설계 전공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로 진입을 하느냐 아니면 진입하지 않고 남아서 본인만의 전공을 설계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제한이 있는 학과 모집 단위가 있을까요, 전공이? 저희가 모집 요강에 부기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꼼꼼히 봐주셔야 되는데 수의학과가 안 되고 예술디자인대학이 안 되고 사범대학도 안 됩니다. 정원의 협의가 필요하던가 아니면 학과의 특성이 좀 뚜렷한 뭐 그런 모집 단위는 못 간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느닷없이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학생이 설계라는 교육과정을 만들면 인정을 해준다라는 뜻인데 그럼 이 친구들은 소속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또 졸업장이 또 어떻게 쓰여지죠? 그러면 KU 자유전공학부에 남아있다고 하면 KU 자유전공학부라는 명칭으로 나가되 이제 본인이 설계한 전공이 거기에 이제 적히게 됩니다. 제2전공, 제2전공으로 좀 추가로 다전공하는 학과들도 다 표기가 됩니다. 이제도 조금 이제 잘 활용하면 가능성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본인의 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문 간 경계도 넘나드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자기 설계 전공을 하든 복수 전공을 하든 계속해서 다양한 전공들로 본인의 관심사를 확대해 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건대에서 무전공하고 같이 학사구조 개편도 많이 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이 되거나 폐지된 학과가 혹시 있나요? 학생들이 명칭만 보면 없어진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학과들이 몇 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KU융합과학기술원이 원래 있었는데 올해는 융합과학기술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KU융합과학기술원 안에 있던 미래에너지공학과가 기존의 공과대와 화학공학부랑 좀 합쳐지면서 화공학부가 또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계항공공학부랑 기존의 K융합과학기술원에 있었던 스마트운행체공학과가 또 합쳐지면서 또 그 안에서 전공들이 좀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화장품공학과가 있는데 화장품공학과는 생물공학과 안에서 통합되어서 생물공학과를 지원을 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예 폐지된 학과가 또 있어서 그건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회과학대학에서 융합인재학과랑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그 두 개 학과는 아예 폐지가 돼서 지원할 수가 없다. 이 점도 학생들한테 안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정관님 만난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좀 궁금해서 꼭 좀 물어봐달라고 한 게 있었어요. 매년 평가를 하시잖아요.
특히 좀 기억에 남는 학교 생활 기록부가 있으신가요? 읽어봤을 때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친구,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친구들이 좀 기억에 남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국수형 사과, 예체능 교과목에서 그리고 교양 과목, 뭐 제2외국어, 한문 가리지 않고 정말 정말 수업을 열심히 성실하게 듣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물어보거나 탐구하거나 이제 이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입장을 본다면 올해는 그 무전공 평가가 정말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또 행복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 모집단에서 다양한 애들을 만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성장 가능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전 대단히 긍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해야 되는 기능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애들이 본인이 계획하고 실천하고 경험하고, 그게 뭐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좌절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이게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교육과정 내에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이 안 나왔을 때 다른 교과목과 연계를 한다거나 뭐 독서를 통해서 추가로 해소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친구라고 한다면 충분히 성장 가능하고 무전공도 그런 친구들이 지원한다고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대체로 어떤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어떤 학생들이 제대로 잘 가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장 어울리는 학생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경험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학생들을 대학에서 좀 잘 찾아봐 주시고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또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들은 보면 수능도 40% 가까이 또는 그 이상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부분 30% 넘어갑니다. 그러니 무시하고 준비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준비를 하는데, 합격까지 이어지는 친구들은 정말로 어떤 활동을 해도 맨 앞자리 가장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이라, 그런 친구들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준비하고 잘 선발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건국대학교는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하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애정을 가지고 정말 좋은 학생이다, 대학에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학생들이 1차에 많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대학도 진정성 있게 학생들 평가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건국대학교 정말 그런 학생들 잘 알아보고 있고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런 학생들 잘 보내주신다고 하면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운영하는 대학, 건국대학교가 또 올해도 열심히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 모시고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 고3 학생들이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응원의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준비한 거 충분히 잘 했습니다. 그러니 그 준비한 것을 잘 읽어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학을 지원하고 준비하고 선택하는 것이 이제 남아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정말로 학생들이 많이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기 같은데요. 지금까지 해온 나를 믿고 입시 5강을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나 학과 적합한 곳들을 좀 찾아가는 것, 그런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떨지 마시고 네, 자신을 믿어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올해 많은 변화가 예고된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정말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고민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길에 대한 설렘으로 맞이할 수 있는 대입 전형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 같이 한번 응원의 고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건국대 바라기 파이팅! 파이팅!